실적 개선과 메모리 호황에 8만 전자로 복귀했던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서 4거래일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이슈는 참 많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합류 소식, 그리고 메모리 고점 논란, 이런 것들이 과연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애널리스트인 노근창 현대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참 7만 원대에서 지리하게 머물다가 주 초중반 8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는데 곧바로 다시 지금 떨어진 거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어제 상황 어땠습니까? 예, 뭐 최근 들어서 다른 업종 대비 반도체 업종이 주가가 안 갔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순환매 차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좀 긍정적인 수급이 좀 몰리면서 주가가 이번 주 주초에 회복은 했지만 아직은 이제 2022년 상반기 업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강한 반등보다는 기술적 반등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이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계속 팔다가 갑자기 샀다가 외국인들 얘기인데요. 또 팔고 무슨 이런 투자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외국인들. 혹시 뭐 환율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저희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 2022년 상반기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는 이미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리포터들도 많이 나오면서 일정 부분은 2022년의 불확실성도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다 확인되고 사기보다는 전빈적으로 반영될 때 이제 분할 매수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 대비 상당히 메모리 반도체 업종이 언더퍼폼 했다는 거, 반면에 실적은 또 생각보다 양호한 수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해서 분할 매수하는 과정으로 저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하는 과정.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사느냐 어느 정도 파냐에 따라 주가가 출렁이는데 외국인 매수의 대부분, 매도의 대부분이 또 삼성전자가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장의 외국인들 이런 매수 매도세가 시장 주가에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뭐 환율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 한국을 살 때 이제 삼성전자를 우선적으로 사기 때문에 뭐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이 사실은 뭐 중국보다는 또 최근 들어서 중국의 규제 리스크 이런 게 부각되면서 신흥시장, 아시아 신흥시장에서는 한국의 그런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을 사면서 삼성전자를 같이 사는 그런 국면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뭐 메모리 가격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에서는 뭐 4분기에 하락한다. 그래서 삼성전자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있던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4분기는 사실은 뭐 메모리 가격이 크게 하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는 뭐 3분기 대비 보합세가 예상이 되고 예.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더라도 아주 소폭 하락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4분기에는 이제 출하량 자체가 3분기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메모리 반도체 이익이 준다면 뭐 가격 하락보다는 출하량 감소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뭐 4분기 예. 실적까지는 크게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권에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2022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하락도 진행되고 여기에 출하량 감소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반도체 관련된 이익 감익은 4분기보다는 1분기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년 1분기에 메모리 가격, 출하량 다들 좀 약해질 가능성 그런 제기되고 있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경쟁업체, 파운드리 경쟁업체, 대만의 TSMC, 뭐 3나노 반도체 양산을 위한 장비 설치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던데 삼성전자도 왜 내년에 3나노 1세대 반도체 양산 계획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이 파운드리 어떤 경쟁 구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시장이 우려한 달리 지금은 5나노, 3나노 쪽에서는 삼성전자하고 TSMC만 경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TSMC랑 달리 같은 3나노보다도 일단은 그 게이트오라운드와 같은 어떻게 보면 전력 소모와 그다음에 성능이 좀 더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내년에 1세대 게이트오라운드를 양산한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는 좀 더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 차별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왜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도 확정이 안 됐습니까? 뭐 뉴욕주가 될지 애리조나주가 될지 아니면 기존 이제 우리 공장이 있는 텍사스주가 될지 아직은 뭐 확정이 안 된 것 같고요. 확정이 안 된 가장 큰 배경에는 첫째 이제 세제 혜택 이런 게 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 정부의 세제 혜택을 좀 더 받기 위한 협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번에 2월 달에 특히 텍사스 오틴에서 정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랑 용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좀 더 발표가 늦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하나의 이슈가 구글이던데요. 구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칩을 탑재한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놓겠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 1위 삼성전자 얼마나 큰 영향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구글은 어차피 픽셀폰이 있었고요. 픽셀폰이라는 그 제품은 뭐 크게 지금까지 뭐 시장 점유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에는 이제 퀄컴의 칩을 주로 탑재를 했는데 뭐 구글이 현재도 자체 개발한 반도체가 탑재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파고 관련된 그 서버에는 구글의 TPU라는 칩이 자체 개발해서 물론 생산은 TSMC나 이런 쪽에서 하지만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는 스마트폰 영역까지 확장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뭐 삼성전자한테 미치는 영향은 픽셀폰에서도 이미 알 수 있듯이 거의 영향이 미미할 것 같고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면 오히려 퀄컴 같이 기존 AP를 썼던 회사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삼성은 그 칩을 바운드리를 한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도 반도체 쪽에서는 더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구글이 자체 개발한 칩으로 스마트폰을 만들더라도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칩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생산해주는 플러스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뭐 11일인가요? 갤럭시 폴드폰, G 플립 3, G 폴드 3. 시장 전망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뭐 일단 11월에 공개되는 제품이 어쨌든 참 다음 주 11일에 공개되는 제품을 보고 평가는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예상 사양이 지금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이 이제 좀 가격대가 높은 이 제품을 얼마만큼 고객들에게 잘 이제 판매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G 폴드 3 제품, 좀 큰 사이즈 제품은 올해 연말까지 한 200만 대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예. 이제 반면에 좀 작은 사이즈의 G 플립 2 같은 경우에는 한 400만 대 합쳐서 한 6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의 판매를 기록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판다면 이 폴더블 폰의 시장 점유율을 뭐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삼성전자가? 사실 의미 있는 제품은 현재 삼성 폴더블밖에 없고요. 일부 중화권 회사들이 만드는 제품은 거의 미미한 제품이기 때문에 경쟁이 현재로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거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네. 게 좀 더 현실을 잘 반영할 것 같습니다. 뭐 기존 고객들의 이탈 가능성? 그런 얘기도 제기되던데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까? 기존 고객이란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삼성의 갤럭시 노트를 이제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제 이번에 갤럭시 폴드로 바꿀 수는 있겠죠. 근데 노트라는 제품 자체가 이제 보통 하반기에 출시되면 한 천만 대 정도 판매되는데 갤럭시 폴드는 뭐 그 정도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부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기존의 삼성 노트를 사용하던 고객들이 삼성 폴드로 교체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핫 이슈 메타버스가 상당히 주목을 끄는데 뭐 삼성전자도 메타버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과제에도 참여한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던데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장기적으로는 뭐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사실은 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삼성이 과거에 이제 갤럭시 기어 VR이라는 그런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라는 그런 VR 제품을 출시를 했다가 단종을 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생태계가 확장되면 새로운 HMD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제품을 삼성이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제품이 메모리 반도체를 상당히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2022년부터는 특히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보다는 메타버스 향 그런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저희가 봤을 때는 더 중요할 것 같고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는 그거는 이제 삼성폰에서 그게 결제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은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보다는 장기적인 그런 영향을 좀 주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